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를 이렇게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아까 뷰 클래스와는 달리 이런 아무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함수가 없고요. 그냥 생성자와 기본 소멸자 두 개만 딱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영상을 출력한다고 했죠. 그래서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 외에 이렇게 다중정의 된 생성자를 하나 더 선언을 해주고요. 매개 변수는 이렇게 이미지, 보여줄 이미지와 창의 이름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창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멤버 변수로 가지는 뷰 클래스를 얻어오는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멤버 변수에 이렇게 뷰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또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지 뷰.h 헤더를 위에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가 자동적으로 생성자가 호출될 때이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생성될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onCreate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onCreate 함수를 호출될 때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mView 클래스의 아까 만들었던 createEx 함수 있죠. 그 createEx 함수를 이 onCreate 함수의 내부에서 호출함으로써 이렇게 이 호출함으로써 뷰 클래스, 즉 이미지 뷰 클래스도 생성되고 거기에 있는 영상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onCreate 함수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작성하는 그런 함수는 아니고요. Image Frame Window 클래스가 Frame Window 클래스를 상속한 것이죠. 그래서 상속하였는데 C Frame Window 클래스가 이미 onCreate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 onCreate 함수가 C Frame Window 함수의 멤버 함수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래 상속받은 부모 기본 클래스인 C Frame Window의 이 onCreate 함수를 재정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재정의된 함수가 이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가 생성되는 즉 크리에이트 메시지가 호출되는 그 시점에 이제 원래의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의 onCreate가 아닌 C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우리가 재정의한 이 onCreate 함수가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onCreate 함수는 처음부터 우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의해서 작성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를 편집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시키고요. 혹은 단축키로 Ctrl Shift X 누르면 클래스 마법사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새로 멤버 함수를 추가할 클래스를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죠. 선택을 해주고 onCreate 함수는 메시지가 호출되었을 때그 메시지 처리하기 위한 함수고요. 그래서 그 함수는 이렇게 윈도우 메시지 create 메시지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편집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WM create 메시지를 선택하고 여기에 처리기 추가 혹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의할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기 추가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서 처리기 추가를 누르면 이 구문이 없는 상태로 자동적으로 이 onCreate 함수, 재정의된 onCreate 함수가 작성이 되고요. 우리는 간단히 이한 줄만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여기에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생성자, 다중정의된 생성자를 이제 편집해주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기본 생성자는 어차피 안 불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 편집 안 해줘도 되고요. 재정이 된, 다중정이 된 생성자는 보시면 일단 뷰 이미지 뷰 클래스에 이미지를 전달해줘야겠죠. 그래서 set 이미지 함수를 호출해서 이미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창의 이름을 설정해 줄 것인데요. 창의 이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매개변수로 받았죠. 근데 매개변수를 입력을 하지 않아도 창이 보이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매개변수 문자열이 null인지 검사를 해서 null이 아니라면 이렇게 window name 창 이름에 해당하는 C스트링에 매개변수로 받은 걸 그대로 넣어주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창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 창 이름을 생성되도록 이렇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문자열이 null이라면 이 스트링을 이미지 뷰 그리고 숫자 이렇게 창 이름을 자동적으로 붙여줄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창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mFrameWindowCount라고 숫자 변수로 해서 이 변수 값이 static형으로 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서 0에서부터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도록 여기서처럼 일씩 증가하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창 이름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창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여러 이미지를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를 통해서 출력할 때 새로 추가되는 창들이 일식 증가되는 숫자를 이름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창을 여러 개 연속해서 만들게 되면 매개변수 창 이름 없이 그러게 되면 이미지 뷰 0에서부터 이미지 뷰 1, 이미지 뷰 2, 이미지 뷰 3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창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제 이 창이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의 생성은 멤버 함수 create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create 멤버 함수에서는 이렇게 창의 이름을 매개변수로 받고 또 창의 크기와 위치를 또 매개변수로 받게 되겠습니다. 위치 크기와 위치 정보는 여기 렉트 C 렉트 렉탱글 즉 사각형을 의미하는 클래스죠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처음 두 변수가 창의 왼쪽 위 모서리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값은 창의 너비 그리고 높이 너비 높이 값이 아니고 오른쪽 끝 위치 오른쪽 아래 위치죠. 네, 그래서 아래쪽 모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좌표는 왼쪽 위 좌표 값에다가 영상의 크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너비가 왼쪽 좌표에 너비가 더해진 게 오른쪽 좌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위쪽 좌표에 높이가 더해진 게 아래쪽 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왼쪽 위 좌표가 이 프레임 창의 고유 번호죠. 고유 번호에 이렇게 30이 곱해진 값이 왼쪽의 위치로 지정되도록 했는데 이것은 창이 여러 개 생성될 때 이렇게 약간씩 겹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서로 비스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이 생성될 때마다 30픽셀씩 오른쪽 아래로 이동되면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의 위치를 조금씩 증가하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create 함수를 호출하면 창이 이제 생성이 되겠고요. 창이 생성되고 나서 이제 show window라고 해서 show window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어야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창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를 이용한 영상의 출력이 구현이 끝나는 것이고요. 사용법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객체를 생성자, 다중정의된 생성자를 통해서 호출하는 것으로 구현이 되고, 창닫기는 이렇게 소멸자를 호출하는 것으로 창이 닫혀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실제 대화 상자의 메시지 이벤트 처리 함수 구현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영상 출력 버튼이 클릭이 되면 영상을 로드 이미지 프롬 다이얼로그 함수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읽고요.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으로 되고, 창 닫기 버튼의 이벤트 처리 함수는 이렇게 소멸자를 딜리트 예약어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으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생성된 객체의 포인터를 받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면 안 되겠죠.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면 그게 함수의 종료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포인터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선언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종료되어도 창이 닫히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을 하나 영상을 출력하고 닫고 할 때마다 이렇게 멤버 변수를 어떤 뭐 대화 상자에 추가하고 하는 것은 약간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보다 쉽게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영상 출력 창, 즉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창을 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두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또 다중 영상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볼 것이고요. 여기서 영상 출력은 프레임 윈도우,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를 객체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다중 영상 출력 관리란 생성된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 객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는 클래스를 배열 구조체에 담아서 관리할 것이고요. 배열 구조체는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표준 라이브러리의 벡터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관리하는 클래스는 C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매니저, 이까지 윈도우 프레임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이름의 관리라는 뜻으로 매니저가 붙게 되겠고요. 그래서 멤버 함수로는 먼저 멤버 변수로는 이 프레임 윈도우의 포인터를 저장해 둘 수 있는 벡터 구조체가 멤버 변수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멤버 함수로는 이렇게 이 생성된 객체의 포인터를 저장해 줄 수 있는 add 함수와 또 해당 윈도우 객체를 지울 수 있는 delete 함수, 이렇게 멤버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상 출력 기능 어떻게 간편하게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한 번의 함수 호출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영상 출력할 때는 아까처럼 뭐 변수를 만들고 약간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변수를 만들고 또 생성자를 뭐 호출한다거나 그런 번거로운 작업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함수만 하나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출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포인터가 이 매니저 클래스의 배열에 추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 다중 영상 출력 관리가 구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창 닫기 기능도 소멸자를 불러야 되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는 쉽게
닫고자 하는 창의 문자열을 이용해서 그 해당 문자열을 찾아서 이 구조체 배열 속에서 닫고자 하는 창의 이름을 찾아서 소멸자를 호출해서 창을 닫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열려있는 창을 한 번에 모두 닫는 기능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창을 여러 개 다 만들어 놓고 지우려면 창에 해당하는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포인터를 다 찾아다니면서 소멸자를 호출해 줘야겠죠. 되게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창을 다 닫을 수 있는 기능도 이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매니저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하면 매우 편리해지게 되겠습니다.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구조체에 이 클래스의 포인터를 넣고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영상을 출력하려면 이 인스턴스 프레임 윈도우 객체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 매니저 클래스의 add 함수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똑같은 창 이름으로 새로운 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영상이 즉 갱신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러한 작업은 똑같은 창 이름을 입력했다면 그 창 이름을 가지는 원소를 이 벡터 구조체에서 탐색을 먼저 하고요. 그럼 그 탐색된 걸 찾았다면 그 해당 창에 새로운 영상을 set image 함수 구현했었죠. 그것으로 대입함으로써 영상이 갱신되도록 같은 창 이름일 때 갱신되도록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하는 창을 닫을 때는 매개 변수로 창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다시 벡터에서 탐색을 하고 이제 딜리트를 해주는 것으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코드 구현을 살펴보면요. 매니저 클래스는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서 어디서나 이 프로그램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한 영상 출력 및 창 닫기 함수도 다 전역 함수로, 전역 함수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역 함수로 해서 show image 영상 보여주는 함수, 그리고 창 닫는 함수 close image, 그리고 모든 창 닫는 함수 close all image 이렇게 기능 구현할 것이고요. show image는 이렇게 영상을 입력 영상과 창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거 새로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게 실제 현재 이 관리자 클래스 매니저 클래스에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같은 이름이 있다면 새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갱신을 해야겠죠. 기존 화면에 갱신. 그래서 이렇게 갱신하기 위해서 setImage 함수를 이용해서 뷰 클래스에 영상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뷰 클래스의 invalidate 함수를 호출해서 화면을 갱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이름의 객체가 창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매니저 클래스에 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을 닫는 작업은 이름 기준으로 찾아서 지운다고 했죠. 그래서 관리자 클래스, 매니저 클래스에는 창 이름 기준으로 해당 창을 찾는 find window 함수가 구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울 때는 또 마찬가지로 매니저 클래스의 delete 함수를 이용해서 그 찾아진 창을 지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 닫기 기능도 관리자 클래스, 매니저 클래스에 구현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니저 클래스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니저 클래스는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벡터 구조체로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기능은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 포인터를 추가하는 기능,
그리고 이 창 이름 기준으로 찾는 기능, 그리고 해당 포인터를 가지고 지우고 싶은 거, 지우고 싶은 객체를 지우는 기능, 그리고 모든 것을 지우는 기능, 이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 add는 받은 포인터를 벡터 구조체의 pushback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찾기 기능은 입력받은 문자열을 가지고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벡터 구조체의 모든 함수, 모든 원소를 접근하면서 창 이름을 얻어서 같은지 비교해서 같다면 같은 같은 창 이름을 가지는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객체의 포인터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우는 기능은 지우고자 하는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의 포인터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벡터 구조체의 모든 원소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것이 있을 경우, 같은 포인터 값이 있을 경우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 구조체에서도 해당 포인터를 지워야겠죠. 그래서 객체를 지우는 작업, 그리고 벡터 구조체에서 포인터를 지우는 작업,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모든 창을 한 번에 닫는 함수는 이렇게 모든 벡터의 원소를 방문하면서 하나씩 지우고 또 포인터도 지우고 객체 지우고 포인터 지우고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울 때는 보통 이제 뒤에서부터 지우게 되죠. 벡터 구조체 같은 걸 사용할 때. 왜냐면 앞에 거부터 지우면 뒤에 게 다 밀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지우면 밀리는 것 없이 뒤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가면 자연스레 모든 원소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윈도우,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매니저, 즉 여러 다중 영상 출력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뷰 클래스의 생성에서부터 프레임 윈도우의 생성, 그리고 프레임 윈도우 매니저까지 좀 어느 정도의 MFC 기능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처음 접하시게 되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처리와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크게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구현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그냥 코드로 되어 있는 것 그냥 가져다가 써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출력하는 기능 자체보다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 자체가 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영상 출력, 화면 출력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처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